공부할 내용은 능동태와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능동태, 수동태 이렇게 태라고 말하는 거는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능동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어와 동사의 입장에서 주어가 동사를 직접 하면 능동태라고 그러고, 주어가 동사를 이렇게 당하는 입장에 있으면 수동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평소문 같은 거를 굳이 능동태, 수동태라고 구별해서 얘기하진 않는데, 수동태의 반대말로 능동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주어가 동사를 보통 자기가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래서 수동의 의미, 주어가 동사를 당하는 경우가 따로 수동이라는 의미로 존재를 하는 거죠. 주어가 행동을 하는 주체일 때는 문장을 능동태로 쓰고 라고 돼 있어요. 능동태는 그럼 뭐 어떻게 쓰냐요? 우리가 그냥 평소 쓰는 누구누구가 뭐뭐 한다, 그냥 일반적인 문장들이고, 주어가 행동을 받는 대상일 때, 뭔가를 당하는 입장일 때 수동태로 쓰는데, 조심해야 될 거, 이 수동태라고 하는 수동태는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비동사 플러스 PP로 쓴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누구에 의해서라는 행위자를 by 플러스 행위자라고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Gary는 쓴다 책을, 이란 문장이 있어요. Gary writes a book.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문장이죠. Gary가 책을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얘기를 할 때, 자, 일반적인 그냥 문장인데 이거를 거꾸로 목적어인 책의 입장에서, 책이 라고 책을 먼저 쓰게 되면 책은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쓰여지는 입장이 있잖아. 그러니까 동사를 뭐 더하기 뭐로 쓴다? 비동사 플러스 PP, is written 이라고 비동사 PP로 바꿔주고, 행위자 Gary에 의해서는 by Gary 라고 되겠죠. 그래서 책은 쓰여진다, 게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그럼 모든 문장을 능동태, 수동태로 다 바꿔 쓸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이지, 예를 들어서 am, is, was, were 같은 비동사가 들어있는 1, 2형식의 문장은 수동태로 바꿔 쓸 수가 없어요. 3, 4, 5형식에 뭐가 있는, 목적어가 존재하는 문장만 우리가 수동태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맨 앞으로 빼주고, 자, 어떻게 쓰냐, 능동태의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 자리로, 요거 맨 앞으로 바꿔주고요, 능동태의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로 바꿔주는데, 이때 비동사에 따라서 비동사가 이제 문장이 현재형이면 am, is가 될 것이고, 원래 문장이 과거형이라면 여기가 was, were가 되겠죠. 그리고 능동태, 원래 있던 주어를 문장의 맨 뒤로 보내면서 by 플러스 목적격, by 플러스 행위자로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아, 여기 지웠네. by 행위자,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문장을 좀 더 살펴보면, 현재, 과거, 미래의 수동태를 쓸 때, 자, 문장이 현재형이야, 능동태가. 그럼 비동사를 am, is 중에서 쓰고, 과거분사, 과거분사는 변치 않게 그대로 과거분사 형태 하나죠. 그 사무실은, 자, 사무실이 청소를 하나? 청소되어지죠. 수동이니까 비동사 플러스 PP로 써주는 거예요. 청소된다, 현재라면 am, is, PP 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 누구누구에 의해서는 by 목적격으로 쓰면 되죠. 쌤, 그러면 더 오피스 클린드, is 클린드라고 해야지. 그냥 클린드 더 맨 돼요. 안 되죠. 그렇게는 문장이 안 되지. 그럼 사무실이 청소했다 남자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럼 이 문장을 능동태로 쓰면 어떻게 돼 있어? 그 남자가, 아, 그 사람들, 남자들 복수형이죠. 그 남자들이 청소했다야, 청소한다야, 현재니까 clean, 청소한다, the office, 이렇게는 쓰면 얘는 능동태 문장. 그 사무실이 청소되어지는 거잖아. 주어가 당한 입장이니까 수동이에요. 이거 뭐 비동사 안 쓰고 the office cleaned the man,
당연히 말이 안 되잖아. 사무실이 청소했다 남자들을? 그럼 안 되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되는 문장을 일단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과거는 어떻게 써? 뭐뭐 되어졌다 과거라면 비동사의 과거형 쓰고 과거분사 PP형 쓰면 돼요. 뭐뭐 되어졌다 라고 할 때 am, are, is의 과거형 was나 was고 PP형 똑같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는 어제 차에 치였다 그랬어. 그가 hit은 3단 변화가 hit, hit, hit이야. 치다, 때리다 이런 말이죠. 근데 그 남자가 때렸어? 차에 치인 거지. 당했잖아요. 당했으니까 어떻게? 비동사 PP형. was hit. 만약에 여기 was가 없으면 뭐가 돼? 그 남자가 때린 거야. 그럼 by your car, 차에 의해서 그가 때렸다야? 그럼 문장이 좀 이상하지. 만약에 by도 없다. 그럼 그가 때렸다 차를 이렇게 되는 거야. 그가 차를 막 친 거야. 그게 아니라 차에 그 남자가 치인 거잖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비동사와 PP로 그는 치였다. 차에 의해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주고. 그럼 미래는 어떻게 쓰냐? 비동사만 미래형으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미래형은 어떻게 써? will 쓰면 되지. will 그리고 비동사. 비동사 플러스 PP가 꼭 있어야 수동이야. 수동태를 쓰는데 과거분사만 있어. 그럼 수동태라고 할 수 없어요. 비동사와 PP가 꼭 같이 있어야 되니까 will, be, PP 또는 will을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be going to로 바꿔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am I is going to will하고 똑같은 거고 역시 그 뒤에도 비동사 플러스 PP 나오는 건 마찬가지다. will be written 하면 그 기사가 쓰여질 것이다. 기사가 쓰는 게 아니잖아. 쓰여지는 거니까 수동으로. 자,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보자. 그럼 he, 그는 봐라. is made 하면 만들어진 거야. 그쵸? 그가 makes 하면 만든다. 능동이에요. 그럼 내용에 따라서 뒤에 보면 최고의 파스타를 만들어지는 거야? 최고의 파스타를 그가 만드는 거야. 그럼 이건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죠. 비동사 PP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능동이니까 그냥 makes야. 능동이잖아요. 이거 수동태로 바꾼다 그러면 뭐부터 시작하겠어? The best pasta로 시작하겠죠. 최고의 파스타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Is made by him. 이렇게 되겠지. 2번도 보세요. 창문들이. 자, 봐. 창문이 깨트렸니? 깨트려지는 거니? 그렇지. 창문이 지가 어떻게 깨? 창문은 깨어지는 거야.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토미에 의해서라고 행위자도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were broken. 이거 과거니까 깨뜨려졌다. 이렇게 되겠고. 3번. The hallway. 복도라는 말이죠. 복도가 청소를 하니 청소되어지겠니? 복도가 청소되어지지 복도가 막 돌아다니면서 청소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아 cleaned. 현재형 수동태니까 청소되어진다. 학생들에 의해서. 4번. 우리가 봐. 우리가 will sing. 노래할 것이다. will be sung. be sung이니까 뭐야? 노래 되어질 것이다. 야, 아름다운 노래를 우리가 노래 되어지겠어? 우리가 노래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겠어요. will sing 이 답이 되겠지. 무조건 수동 아니라. 5번. 그 TV 프로그램이 자기가 보냐 시청되어지는 거겠니? TV 프로그램이 지가 봐? 시청되어진다겠지? is watched by 행위자 나오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먼저 살펴봐서 주어랑 동사랑 되어지는지 당하는지 자기가 하는지 구별을 해줘야겠죠. 다음 페이지의 문제를 보면 다음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천천히 보면 그녀는 얘가 주어야. 디자인했다. 얘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그녀가 디자인했으니까 능동이에요. 아름다운 옷들을. 이게 목적어지. 자, 근데 이제 문장을 바꿔서 더 아름다운 옷들이 문장의 주어로 나왔어.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니까 아름다운 옷들이 디자인 자기가 해? 되어져야지. 그럼 수동으로 쓰는 거잖아요. 수동으로 쓰되
또 뭐야? 디자인드. 이거 과거니까 과거로 써야죠. 옷들이 지금 복수지? 그러니까 워 과거. PP형은 하나밖에 없어요. 디자인의 PP형, 디자인드밖에 없지 뭐. 그쵸? 디자인드. 누구에 의해서? 그녀에 의해서. By her. 자, 2번 하나 더 볼까요? 그 책은 is read면 책이 읽는 거야? 읽혀지는 거야? 수동이네. 그 책은 읽혀진다. 누구에 의해서? 수백만 명의 아이들, 전 세계의 아이들에 의해서. 이거 수동이죠, 지금. 왜냐면 책이 읽혀지는 거니까. 근데 거꾸로 바꿨으면 이제 뭘로 바꿔 쓰란 얘기야? 능동으로 쓰란 얘기야. 그럼 능동은 그냥 주목보, 아니 주목보래. 주동목. 그냥 순서대로 쓰면 돼요. 그럼 봐.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읽혀져? 그냥 읽는다잖아. 그럼 읽는다 뭐야? read. 뭘? 그 책을. 더, 부, 끝. 문장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자, 3번. 많은 관광객들이 주어 방문한다. 캐나다 밴쿠버를. 그러면 캐나다 밴쿠버는 자기가 방문해? 방문 되어지는 건데 이거 밴쿠버가 도시 이름이니까 단수겠지. 그럼 뭐겠어? 현재 is visited. 누구에 의해서? 많은 관광객에 의해서. 자, 세 문제 나머지는 각자 풀어보세요. 그 밑에 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바꿔서 빈칸을 채워라. 이 스프는 내 여동생이 만든 것이다. 그럼 봐, 이렇게 썼지만 그럼 만든 것이다 어떻게 써야지? making? to make? 뭐라고 써? 그게 아니라 이 스프가 만드니? 만들어졌다 라는 얘기잖아. 과거겠죠, 아마도. 지금 만드는 게 아닐 테니까. This soup was made. PP형 들어가서 수동. 누구에 의해서? 내 여동생에 의해서. 2번. 이 음악은 제인이 음악회에서 연주한다 그랬는데 이 음악이 연주를 해? 되어진다. 그렇지. 현재인 것 같아요. 연주했다가 아니라 연주한다니까. The music is played. 그렇죠? played. 누구에 의해서? By Jane. 나머지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4번 한번 볼까요? 제니는 영어로 질문을 했어. 제니가 질문 당했니? 제니가 했니? 제니가 질문을 했어요. 능동이야. 비동사 플러스 PP 필요 없어요. 그냥 제니 질문했다. asked. 끝. 주어가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렇게만 따져주면 되잖아. 5번. 이 편지는 그 회사의 사장이 쓴 것이었다. 그 말은 이 편지가 주어야. 편지가 써? 쓰여졌다 란 말이겠네. 그럼 뭐겠어요? The letter was 과거니까 written 비동사 플러스 PP 누구에 의해서? By the president of the company. 그 회사의 회장 president로부터 president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주어 동사만 나눠주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꿨어라 그랬어. 자, 수동태로 바꿨을 때 규칙. 능동태의 목적어를 주어로. 이거 은근히 많이 틀리는데 목적어를 주어로 바꿔주는 거야. 그냥 맨 뒤에 있는 거 맨 앞으로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1번 같은 문제에 은근히 잘 틀리는 게 그는 he 초대한다. 나를 어디에? 그의 파티에. 매년 이렇게 끊어줬다 치자. 그는 초대한다 나를 그의 파티에 매년. 그럼 이거 수동태로 바꿔라. 그럼 어떻게 쓰는지 알아? Every year 이렇게 시작해. 맞을까? 아니요. 시간이나 장소가 아니라 뭐가 맨 앞에 나와야 돼? 목적어를 주어로. 그러니까 나를 을을 에게가 목적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로 시작해야 돼? I. 그리고 invite 나와야지. 자, 이거 현재형이잖아요. am invited. 그 다음 나머지 to his party every year. by는 맨 뒤에 붙여주세요. by him. 끝. 그쵸? 2번도 마찬가지. Mr. Johnson은 가르쳤다 우리를 3년 동안. 그러면 3 years가 맨 앞으로 와?
우리를 어스가 맨 앞으로 와야지. 우리는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야. 자, 우리가 가르친 게 아니라 가르쳐 진 거지. 그러니까 과거에 we were teach의 과거분사 taught. 그 다음 우리는 가르쳐졌어. 그쵸? 얼마 동안? For 3 years. 써도 되고 by Mr. Johnson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by를 먼저 써도 돼. We were taught by Mr. Johnson for 3 years. 이렇게 써도 큰 문제 없어요. 자, 밑에 있는 3, 4, 5, 6번 풀어보시고 Exercise 2. 그 도시는 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는다. 그럼 더 도시는 더 city부터 하겠지. 그러면 사랑하는 건 뭐야? 러브인데 사랑을 받는 거지. 도시는 is loved 뭐에 의해서? by many tourists. 끝. 그쵸? 자, 나머지 문제들 요런 식으로 수동태 문제들 뒷페이지까지 다 한 번씩 풀어보세요. 자, 수동태 첫 번째 거 녹음했어요. 아저씨 여기 중단이 안 되지?